이 연구를 계속할 거면 교수직을 내려놓으시오. 하위 연구직으로 강등시켜버리겠소. 이런 수모를 겪고 그 와중에 암 진단까지 받고 하지만 그럼에도 20년 이상 연구를 계속한 결과 백신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앞당겨 코로나19 종식에 기여한 mRNA 백신 개발자 얘기입니다. 이번에 노벨 생리의학상도 받았죠. 이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헝가리 출신 커털린 커리코 박사는 대학 때부터 메신저 리보핵산 mRNA에 매달리다 1985년 미국 대학의 연구직을 얻습니다. 100달러 이상 외환 반출을 금지한 규정 탓에 우리 돈으로 148만 원을 딸의 고민형에 숨기고 이민길에 올랐습니다. mRNA 백신 개발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염증 반응으로 실험체가 즉사하자 열기는 식었고 연구를 고집한 커리코 박사는 하위직으로 강등돼 교수도 포기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대에선 나가라는 의미였지만 커리코 박사는 암투병까지 하며 버텼고 드루 와이스먼 교수를 만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와이스먼 교수는 연구비를 조달했고 둘은 염기를 교정해 면역세포의 염증 반응을 해결하며 2005년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시대를 앞섰던 연구는 코로나19 사태에 빛을 받고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I brag about that I can do RNA and you was interested in vaccines and that's how our collaboration started. Realizing how important it had the potential to be and that's why we never gave up. 제약업계는 mRNA 기술로 감염병뿐 아니라 암 극복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The technology may also be used for therapeutic protein delivery and cancer treatment in the hope of further improving human health. 의학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한 노벨 위원회는 20년 이상 검증 과정을 거쳤던 관행을 깼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